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경의 어찌 하나님 말씀이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최초로 전도한 스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마마 중학교 들어가기 전 국민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스님이 저에게 한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친척 집에 놀러를 갔어요. 산원이라는 곳에 수정동에 있는데 그 수정동은 바로 수정사 절 밑에 있는 동네예요. 절이 수정사라서 수정동인지 동네가 수정사라서 수정절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정사의 동네에 저희 친척이 있어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은 이제 앞마당하고 바깥마당하고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 누나하고 바깥마당에서 누나가 장작을 패는 걸 구경하고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살을 가시러 안방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스님과 둘이 같이 조용히 있는데 그냥 스님인데 제가 먼저 질문을 했죠. 스님 절에 가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이 그냥 그래 절에 가면 좋다 뭐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래 절에 가면 좋아 같이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혼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누구에게 교회 다녀라 말아라 뭐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스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하나 물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묻는다 질문한다면 누구든지 떨리는 거거든요. 물어보시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 물어보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스님이 아 너 세례도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세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요 학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첫 질문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자 그러시네.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질문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렸듯이 생각나는 게 천지 창조였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아, 세례도 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님이 원래는 젊었을 때 전도사 하셨던 분이에요. 전도사 하시면서 시골 조그만 교회 전도사를 할 때에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학습 세례 문답하실 때에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하나님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그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찌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씀을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이 질문은 저 수준으로 죄인데 질문해야 될 수준의 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16절이라든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라든지 그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은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죠. 그러지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학생이 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을 봤냐? 못 봤지. 나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까지 하다가 절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줍잖게 성령의 영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그렇게 했다가는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논쟁되고 싸우거나 내가 말을 못하거나 이렇게 끝날 텐데. 그래서 내가 스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니까 하나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스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제가 받아서 다 써서 그것을 저희 외갓집에 붙였는데 그것이 제 편지입니까? 아버지 편지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야, 너 말 잘한다. 정말 말 잘한다. 그래, 또 하나 물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라고. 이제 뭐 자신이 있었어요.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시면 대로 제가 대답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교회는 가면 왜 촌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왜 촌수가 없냐?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도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때 제가 웃으면서 참 스님 무식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내가 무식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의 들어보라고. 집에 가면은 집가짜 가부가 있습니다. 집가짜 가부는 자기를 낳아준 자만이 아버지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아버지라 그를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국자 국부는 그 나라 백성이면은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손자든 며느리든 누구든지 아버지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도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야, 너 정말 말 잘한다. 나는 이제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번엔 내가 질문할 차례라고. 내가 질문할 차례니까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스님이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가만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뭐냐. 제가 스님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 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 그만하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고 나는 절에 다니니까 극락 간다고. 제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는 뒤를 향해서 한 20, 30번 저 멀리 갈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야, 나도 참 말 잘했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고.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 그래도 스님인데, 스님이고 생각하고 사색을 하고 그래도 수도를 하는 사람인데 내 말이 그 스님의 귀에 정말 맴돌고 맴돌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있다 쯤 돼서 다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코올리계에 불과한 조그만 학생이지만은 그 스님에게 자신 있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은 아니야, 나는 절에 다니니까 극락 가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지옥 간다, 이 소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빌라에 계시는 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예수 믿고 믿는 분들, 또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 성경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믿는 사람은
믿고 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 제가 질문받은 질문이 바로 어째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생밖에 없다면은 이 땅에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하는 그분들이 이 땅밖에 세상이 다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거든요.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 우리도 다 같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요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종파들이 예수 믿는다는 종파들이 교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수없이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이 곧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설립할 때 그 설립할 모터가 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이 설립할 때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하버드 대학이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뿌리를 했고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고 인류 대학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일도 마찬가지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고 유명 옥스퍼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대학들은 다 여기 있는 유피안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모토로 해서 세운 것이 대학들이에요. 그 대학들은 정말 일취월장해서 세계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종교고 타 종교는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내서 기록한 책이에요. 유교의 사서 삼경이라든지 뭐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든지 힌두교의 라든지 모든 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글이에요. 책이에요. 그것도 진리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것도 한 주제.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2600년 동안 한 주제로 기록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이 4000년 전에 기록한 욥기라고 있어요. 그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아마 4000년 전에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다는 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죠. 갈릴레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불려가서 고문도 당할 뻔했고 그 가택연금도 당하고 그래도 갈릴레오는 그랬죠.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그 4000년 전에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고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을 사람의 머리로서는 임파시블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아주 저 아프리카 어디로 가면은 아직도 지구가 공중에 떠서 돌고 자전과 공전한다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당 기록 당시에는. 또 욥기서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니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지하는 불로 뒤집는다고 거기에 마그마 용암이 들끓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야, 왜 욥기서를 맨 처음 기록했는가를 분명히 제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딴소리들을 하는데요.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이 띠가 있는 행성은 세 개라네요.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 이 세 개가 띠가 있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삼성은 천문학자들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24행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20, 그것이 삼성 24행성 중에 하나든 이 세 성의 그 토성과 명성 천왕성 이 세 개든 어떻든 간에 이들 외에 거기에 별의 띠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도 엄청난 그 망원경으로 보지 않는 한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장로교 입장에서 선택과 유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훨씬 더 자신 있게 훨씬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을 갖고 하는 사람과 그것이 그럴까 아닐까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확신을 갖고 앞장서서 따라가는 사람하고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로만 끝나버리면은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영원한 세계를 따지면은 우리가 사는 여기 사는 100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에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100년 동안은 점에 불과한 겁니다. 이 점에 불과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되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인도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제가 소개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요즘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겠다고.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멸망의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길로 함께 동참하며 저와 함께 손잡고 같이 갈 때에 이 땅에서도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먼저 간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난 뒤에는 단 한 번도 보충판이나 뭐 증보판이나 뭐 이런 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 내 속에 강같이 기쁨이 솟아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